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돼지들은 과목에서 벼슬운이 많은 띠예요. 이 벼슬운이 우리 돼지가 들어오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돼지를 안고 나온다는 복도 많지만 벼슬운도 많아. 그러니까 뭐가 직장을 자꾸 낳고 높이되고 자꾸 복이 많아. 그러듯이 통계학적으로 벼슬운이 많고 그 대신 신경이 돼지가 둔할 것 같지만 예민해. 신경 돼지가 조그만 건데 막 벽도 뚫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요. 응? 자 우리 돼지는 허리는 둥그러 허리가 없어. 근데 팔다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띠 가신 분들은 허리가 둔해도 허리가 아파. 통계학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맨날 팔다리 육신이 아파. 돼지띠들은 이거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도 해운년에 잘 넘어가. 신축년 해운년에 잘 넘어가라고 또 우리 1월달 생일 말씀드릴게요. 1월달 호랑이야. 1월달 호랑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1월달에 돼지도 감옥해 호랑이도 내가 대장이야. 정월생들 그러니까 돼지를 야빠 야보고 너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 어떻게 망신수가 뻗쳐. 1월생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조심하세요. 4월생들 아우 우리 벤티는 문장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4월생들 글줄을 갖고 태어나. 근데 돼지같이 잘났대. 그러니까 문장술로 돼지를 누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 저 돼지를 감옥해서 저 돼지를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니까 신경이 쓰여. 글로도 앞서. 아주 예민해.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우리 4월생들은 돼지띠 4월생들은 올해 신춘년에 전부 신경 쓰지 마. 머리 쓰는 생기라면 나는 어떻게 속상한 일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일을 하지 마라. 신경교태에 쓰는 일을 주의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월생. 어휴 다치는 일 있어. 그러니까 요 7월달만 과묵하고 입 다물고 주의해. 난 뭐든지 주의해. 주의하면은 우리 7월생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10월생 얘기할게요. 허리 아파. 돼지가 허리가 뚱뚱해. 근데 어떻게 신축년 해운년이야? 응? 속고 살래니까. 나는 맛이 열심히 일해도 소한테 못 이겨. 죽기 살기라도 허리 필새가 없어. 신축년 해운년에 소가 원체 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돼지가 아무리 일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리가 아파. 허리 질환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너무 벅차지 않게 과분한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허리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허리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과분한 일을 하면은 내가 다칠 일이 생긴다. 다칠 일이 생기니까 과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뭘 이렇게 일을 하면 요만큼 늘리고 또 뭐 요걸 또 요거 해도 되나 한다 생각을 해서 요만큼 늘리고 그러면은 다칠 일 없다. 그래서 잘 넘어가시면은 괜찮습니다. 돼지띠 분들의 기도법도 좀. 아, 그렇죠. 들어볼게요. 네. 조금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턱고사 있죠, 턱고사. 요즘 턱고사들 몰라. 근데 저는 이거를 관장시켜요. 우리 시루떡 턱고사 이제 시작들 하세요. 우리나라 전통이야. 미신 아니야. 자, 시루떡에 파토고 쌀 복을 주는 거야. 팥은 귀신을 쫓는 거고 쌀은 우리가 재물을 휘어주는 거야. 그래서 턱고사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셔. 뭐 요즘 뭐 세월이 이르니까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에 뭐 또 내가 터에 뭐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이 우리 기도법이에요. 뭐 참 뭐 꼭시 나올 때 떡이라도 부슬부슬 군데군데 넣고 막걸리라도 넣고 부연 막걸리 넣고 부자 되게 빚세요. 그렇게 복 받아야 되지.